지금 이제 요 포토차에다가 의자를 리무진 시트로 바꾸고 위에 천장에다가 엠보싱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저는 바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저희는 심을 사용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여기서 제작한 겁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 소재라고 하기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이거는 가죽이라 그랬나요? 예, 천연 가죽입니다. 천연 가죽으로. 예, 이거는 고급 자석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도 A급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. 그럼 뭐 가죽이 B급이 있고 무슨 A급이 있냐면 표면을 보시면 압니다. 표면을 보시면은 가죽이 어느 정도 두껍기도 하지만요, 표면 처리가 잘돼 있어서. 그리고 여기 네. 이제 그 아까 정품에 있던 식으로 네. 요 송풍구 구멍이 일일이 한땀 한땀 그렇죠. 있는 것 같아요. 펀칭이 돼 있어서 바람이 나올 네. 수 있게 구조가 돼 있고 뒤에도 이렇게 바람 송풍 구멍들이 다 뚫려 있습니다. 통풍 시트에 한 이걸 쓰셔야죠.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예, 만들어주는 거죠. 이렇게 완 세트가 돼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예, 예, 리무진 시트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조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다이맨 대표님이 지금 이거 만드는 과정을 내가 쭉 촬영을 했는데 네.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. 이거 하나에 지금 이게 원단이 레자는 아니죠? 예, 지금 닿는 면적은 전체가 다 가죽으로 돼 있고요. 네, 올 가죽으로. 예. 소가죽인가요? 그렇죠, 소가죽이죠. 소가죽. 그러면 이제 그 만드는 과정을 예. 쭉 촬영을 했는데 예.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만든다는 건 좀 제가 봐도 조금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힘은 당연히 힘은 들어가는데 네, 예. 제가 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개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, 예.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. 예, 예. 제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시트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. 그걸 한번 참조하셔서 네. 아, 요건 할수 있겠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, 저는. 아, 그래요? 예. 손재주 있고 네. 이런 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네. 직접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죠. 예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 지금 이 재료 네. 이렇게 거의 카바 이런 건 다 만들어서 네. 뭐 다 보내주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만들고 장착하시면 되는데 예. 이거 지금 이 만든 걸 갖다 보내주는 그 택배로 발송이 되는데 네. 지금 리무진 가죽 시트만 얼마가 되는 거죠? 보통 이렇게 한 좌라고 그럽니다. 네, 한 좌. 뭐 운전석, 조수석 네, 예. 뭐 이런 식으로 독립된 좌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. 공제 가격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만 원 초반대인데 네. 정확한 가격은 제가 뭐 20만 원이다, 20 얼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, 예. 사양이 좀 달라요. 왜냐하면 통풍 사양이 있고 아, 이건 예. 통풍이 되는 거죠, 예. 진짜. 통풍이 되는 사양은 좀 추가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. 네. 통풍이 되지 않고 그냥 열선만 들어가 있는 사양은 그거보다는 통풍 사양보다는 가격이 1, 2만 원 정도 더 다운될 수 있어요. 그래서 1, 2만 원의 차이가 나는 예. 거고 그다음에 나는 도저히 못 만들겠으니까 예. 직접 여기 와서 장착을 하겠다 예. 그랬을 때는 장착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? 장착비는 요거 한좌 장착하는 데당 보통 공임으로 10만 원 정도 보시면 아 10만 원? 예. 스타렉스나 스타리아의 그 위에 천장 엠보싱 키트는 이제 그걸 택배로 전국에 다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죠? 예예. 예.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가격은 뭐 햇빛 가리개, 스폰지, 모핀 등 요 기본 세트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원은 보시면 됩니다. 아, 12만 원. 예.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카터라든가 이제 그런 공구는 이제 또 따로 그렇죠.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 걸 쓰시면 되고요.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신 공구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연가로 팔고 있으니까 그걸 추가 주문해서 같이 보내 드립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그 스타렉스 스타리아는 지금 천장 엠보싱만 12만 원. 네. 근데 나는 못 하겠다.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와서 장착을 했을 때는
장착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? 장착비 인건비로는 저희 쪽 기준입니다. 이건 물론 지방 기준은 아니에요. 네. 다른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. 근데 그렇죠. 가게 다 틀리죠. 예, 저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공임으로 책정한 금액이 35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. 아, 35만 원. 그러면 예. 다 합쳐서 50만 원이 안 되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쭉 지켜봤지만 전부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. 예. 근데 이제 좀 큰 데는 이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는 데도 많이 있죠. 어떤 거를 기계로 찍는지. 뭐 천장 트리밍 할 때 예. 이 봉제를 갖다가 아, 지금 예, 예. 네, 예. 그 퀼팅이라는 원단이 있습니다. 그 네. 직조된 원단인데요. 네. 기계로 자수를 넣은 거예요. 아. 근데 이제 기계 자수 원단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뭐 필요한 만큼 사서 이어 붙여서 쓰시는 이제 그냥 접착 방법으로 아 접착 방식 예,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엠보싱 효과보다는 확실히 단열 방음에서는 좀 떨어집니다. 지금 여기서 이제 수작업하는 걸 내가 예. 좀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지켜보고 했지만 예. 뭐 굉장히 튼튼하고 꼼꼼하게 제작을 갖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나는 이제 자신 있으니까 난 이제 집에서 택배로 받아서 하겠다는 분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 직접 와서 장착하겠다는 분들 다 전화로 상담하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완성된 그림입니다. 시트와 목 쿠션, 그 다음에 천장 사진들 예, 이렇게 수까지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